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피해를 고소했던 피해자에게는 두 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속옷 사진도 보여주면서 고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피해자에게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 이게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습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 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을 드러났습니다. 이 구조가 바뀔 것인지 확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 지원 단체와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명 가까운 분들에게 4년에 걸쳐서 이제 수차례 얘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명에게 몇 번에 걸쳐서 피해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말을 했던 건지 피해자가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부서 이동을 하기 전에 17명, 부서 이동을 한 후에 3명,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직급이 당연히 피해자보다는 높은 직급,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인사 담당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자세한 부분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원이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입장이신지?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체 진실 발견을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해자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할 권리,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말할 권리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